안녕하세요. 베타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동영상 뉴스, 위클리 포커스의 이승주 기자입니다. 베타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위클리 뉴스에서 한 주간의 주요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뉴스입니다. KB국민은행 19년 만에 총파업, 이달 30일부터 사흘간 2차 파업 예고. 지난 8일 금융권의 뜨거운 관자로 떠올랐던 KB국민은행의 1차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19년 만에 진행된 총파업이지만 경고성에 그치는 하루짜리 파업이라 9일인 어제부터 국민은행 조합원 전원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이번 파업에서 대형 점포와 같은 거점 점포들이 정상 영업해 우려했던 것보다 시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았지만 몇몇 소형 점포 등에서 일부 업무의 차질을 빚어 불편을 겪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흘간의 2차 파업이 예정돼 있어 설 연휴를 앞두고 파장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G손보 경영 개선안 불승인, 2개월 이내 계획서 다시 제출. 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 낸 경영 개선 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불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MG손보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건전성 지표인 지급 여력 비율이 86.5%로 떨어져 금융당국의 적기 시정 조치를 받고 지난 11월 경영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담긴 증자 여부가 불투명하고 구체성 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오늘 3월 7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다시 제출해야 하며 다시 제출하는 계획서마저 불승인될 경우 경영개선 단계가 올라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MG손보에 관리인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하나카드 월 900원 부동산 케어 서비스 개시, 등기 변동 사항과 부동산 소송 비용 지원. 하나카드가 월 900원에 부동산 등기 변동과 실거래가 조회는 물론 법률 소송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케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거주지와 같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주소를 등록하면 등기 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 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주소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월 1회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 시세 변동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는 연간 최대 1,500만 원가량의 소송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회생 경남제약 추가 개선 기간 1년 부여.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 폐지 위기에서 잠시나마 벗어났습니다.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 지난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일주일 이내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남제약이 제출한 서류는 거래소의 검토를 거쳐 코스닥 시장위에서 상장 폐지 여부가 다시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할 경우 개선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심의의 상장 폐지 또는 주식거래 재개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의 조용한 택시, 차량 안팎에 소리를 시각, 촉각 정보로 전달. 소리를 시각과 촉각 정보로 변환해 제공함으로써
청각장애를 가진 운전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프로젝트 조용한 택시가 완성됐습니다. 조용한 택시는 2017년 R&D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은 ATC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차량 주행 지원 시스템이 적용돼 주행 중 운전자가 알아야 하는 여러 청각 정보를 시각화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노출하거나 운전대의 진동과 빛을 여러 단계로 발산시켜 정보를 전달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조용한 택시와 함께 제작한 캠페인 영상이 청각장애인도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2천만 원 승용차 사면 세금 113만 원 전략.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이 올 상반기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인하 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79%까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으로 출고가 2천만 원의 승용차를 예로 들면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143만 원의 세금에서 43만 원이 인하된 1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를 한다면 최종 부담액은 3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약 2주 뒤 효력이 생기며 1월 1일부터 공포 전까지 공백 기간에 차량을 구매했더라도 모두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화장품 줄줄이 가격 인상. 샤넬 일부 품목은 최대 10.3% 올라. 국내 주요 백화점에 입점한 수입 명품 화장품들이 새해를 맞아 판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도 화장품 가격을 2%에서 3%가량 인상했던 샤넬은 올해 1일에도 스킨케어, 여행용, 여성용 향수 등 399종의 상품 가격을 평균 2.8% 인상했습니다. 그중 하이라이터 제품은 68,000원에서 75,000원으로, 미스트 제품은 58,000원에서 62,000원으로 10.3% 인상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샤넬뿐 아니라 키엘, 메이크업 포에버, 불가리, 딥디크 등 10여 개 수입 브랜드 가격 역시 올랐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연초마다 반복되는 수입 화장품의 가격 오름세가 물가 인상을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세계 최초 롤러블 OLED TV 공개. LG전자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IT 전시회 CES 2019에서 TV 스크린을 돌도 말 수 있는 시그니처 OLED TV를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된 이번 제품은 사용자가 TV를 시청할 때 화면이 펼쳐졌다가 전원을 끄면 본체 속으로 화면을 말아 넣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65인치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 풀뷰, 화면 일부만 노출되는 라인뷰, 화면이 완전히 들어간 제로뷰 등 세 가지 종류의 모드를 지원하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LG전자는 이 제품은 비디오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CES 혁신상을 받았으며 연내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과 손잡은 삼성전자, 애플 아이튠스를 삼성 TV 속으로. CES 2019에서 삼성전자가 애플과 협력해 자사의 스마트 TV에 애플 아이튠즈 무비 및 TV쇼와 에어플레이2를 동시에 탑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스마트폰 특허를 둘러싸고 오랜 법정 분쟁을 벌여온 삼성과 애플의 협업이란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튠즈가 애플 위에 다른 회사 기기에 탑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애플의 변화와 TV 서비스 전략을 다시 세운 애플이라는 내용으로 수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업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과 작년 상반기 출시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은 삼성 스마트 TV 사용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 2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SC 김정주 대표, 넥슨 세계 경쟁력 재고 고민, 매각설 간접 인정. 국내 최대 게임 업체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가 지분 매각설과 관련해 세계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숙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업계는 공식적으로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매각설을 부인을 하지 않은 만큼 간접적인 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매각설은 국내보다는 중국 텐센트나 미국 EA 등이 지분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글로벌 3호 투자 펀드 운영사들 역시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넥슨 노동조합은 외국계 자본에 넥슨이 매각된다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나 자체 개발 역할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고용 안정과 명확한 입장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포커스의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